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내가 죽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육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라. 내가 전하는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다. 신령한 말씀이다. 겉 사람이 있듯이 속 사람이 있다. 그러니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불의와 불법을 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라. 율법을 중심하고 여호와를 믿는다면 반드시 생명을 사랑하라.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살아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과연 다시 살아나실까 의심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들이 모르고 죄를 범하고 있으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성을 들은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들이었구나. 사단 마귀의 자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지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위가 터져버렸고 땅이 진동하였으며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무엇일까? 진짜 육신이 그 사람이 부활하였을까? 만약 육신이 다시 살아났다면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무지한 자들의 생각이 깨어졌습니다.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고정관념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믿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덤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진짜 땅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고방식, 믿음이 죽어 있는 자들이 믿음을 다시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령한 몸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란 죽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났다.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육은 죽었지만 영혼은 새로운 삶을 이어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 윤회, 영원히 산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은 영원한 존재로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